점사분음표는 어떻게 될까요? 점사분음표는 원래 사분음표가 한 박이잖아요. 근데 이거의 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점이 붙으면서 이거의 반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박 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일단 그래서 점음표. 안녕하세요.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슨 6 들어가는 날이고요. 붙임줄, 점음표, 이음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줄은 타이, 더하기예요. 예를 들어서 2분음표가 있고 4분음표가 있으면 이게 2박, 얘가 1박, 합치면 3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붙임줄로 이렇게 붙어있는 악보가 있으면 그냥 더하기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점음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분음표가 2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점이 붙으면 그 2박에 반박 2박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박인데 요거 반은 1박이니까 합쳐서 3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응용을 했을 때 점 4분음표는 어떻게 될까요? 점 4분음표는 원래 4분음표가 1박이잖아요. 근데 이거의 반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점이 붙으면서 이거의 반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1박 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일단 그래서 점음표, 점 2분음표 같은 경우는 2박에 1박이 더해져서 3박. 결국 그 위에 붙임줄에 있었던 악보랑 박자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음줄 슬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때까지 텅잉을 다 했었잖아요. 투투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니고 투우 투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그대로 부시고 손가락만 투 손가락만 바꾸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놈 80이고요. 26페이지 1번입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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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이렇게 마지막에 두 마디가 도가 네 박 하고 마지막에 한 박이 붙어서 다섯 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체킹하시면 되시고요. 그 밑에 미완성 교향곡 같은 경우는 점 2분음표가 두 개가 있고 마지막에 2분음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몇 박일까요? 세 박 더하기 세 박 더하기 두 박. 네, 몇 박이죠? 1, 2, 3, 4, 5, 6, 7, 8. 그래서 여덟 박을 쭉 이어서 불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표. 조표 꼭 확인하셔야 돼요. C플랫이 조표로 붙어있죠. 4분의 3박자 앞에. 그럼 저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엄지를 이쪽으로 옮긴 상태로 불어주시면 됩니다. 이음줄부터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할게요. 생각보다 이음줄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라서 연달아서 해가지고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색을 알림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